이 펀더 전성시대지 않습니까?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딱 두 가지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1년 만에 50% 급증한 상장 지수 펀드 시장. 올해 순자산이 150조를 넘었네요. 한 해 동안 50%가 넘은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에 유입된 돈이.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액 자산가 1200명이 한국을 떠났다. 부자들 탈출 세계 4위. 이제 이 기사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주식을 모르는 나도 이거는 매달 삽니다. 순자산 150조 돌파. 상장지수 펀드 ETF 전성시대.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대중주식시대가 열린 것이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후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후반전, 뒤에 한 10년 이상 정도의 노후 후반전에 여러분들 좀 자산 증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시대인 겁니다. 사기를 당할 필요도 없고 1년 만에 순자산 50% 급증. 관리자산이 1조 원 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가 32개나 되네요. 급속히 늘어났네요. 2022년도에 상장지수 펀드에 유입된 자산 총액이 77조였는데 2024년도 6월 18일 150조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굉장히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두 배가 늘었네요.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원금이 거의 보존되는 금리 채권형 ETF가 10위권 가운데 5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일 겁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자산 규모가 3조 7천억이네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을 추종하는 3조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미래에셋이 시장을 선점했는 모양이네요. 1조 원을 넘긴 대장 ETF가 32개나 달했다. 한국이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장지수 펀드 시장이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게 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아마 미국에서 가장 빅테크 큰 순서로 해가지고 7개를 투자하는 플러스 레버리지니까 아마 이제 뭐 빚을 좀 지고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가 수익률이 113%네요.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합성이 이거는 뭐 SMH나 이런 것을 추종하는 반도체 섹터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105% 두 배로 자산을 100원 투자한 것이 200원이 된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이제 특별한 재주나 기능이 없으면은 마음 조이지 말고 상장 지수 펀드를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바람직한 재테크 방식인 거죠. 보시게 되면은 전번에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잘 정리된 이 방법인 거죠. 미국의 오리지널 상장 지수 펀드와 동일하고 유사한 주요 국내 상장 해외 ETF.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리지널 ETF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상장 지수 펀드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한국의 자산 운용 회사가 만든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겁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놓치신 분들이 있고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자산을 노후에 여러분들 운영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 지수인 S&P 500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SPY,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예, 본받아 가지고 한국의 타이거 코덱스들이 만들었네요. 가장 보수적인. 그죠? 한 10년 하게 되면은 한 2.5배 정도 아마 자산을 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약간 더 여러분들 수익률을 올리고 리스크를 더 조금 더 안아야겠다.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나스닥 100, 예. QQQ, QQQM. 예.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벤치마킹한 그런 한국 회사들이 만든 것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코덱스 미국 나스닥. 이게 이제 QQQ는 운용 수수료가 조금 높고 0.30 정도 될 겁니다. 30%. QQQM은 0.15%. 같은 회사가 여러분들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배당주에 여러분들 주력하는 것은 찰스 왑이 만든 SCHD.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미국의 오리지널 상장지수 펀드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상장지수 펀드가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만들어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1조 이상 정도의 자산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가 32개나 되네요. 그 다음 이제 미국의 반도체 변동성이 좀 높지만 투자 수익률이 좀 높은 최소 10년 이상 정도의 투자를 하는 분 같으면 반도체 섹터 같은 데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이 SMH, 그 다음에 XOXX, 그 다음에 운용수수료가 싼 것이 XOXQ. 예. 그렇게 이런 보시면 되는 건데요. 진짜 좋은 시대 났습니다. 우리가 한참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 때 이런 펀드 시장 이름들 활성화되어 있었으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기술주만 여러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유명한 XLK입니다. XLK. 예. 이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운영하시게 되면은 4.5배 정도, 450% 정도 10년 지나면은 성장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예. 그래서 뭐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에셋이나 또 삼성 자산 운용 또 한국 투자 신탁 자산 운용 이렇게 이제 공신력 있는 회사들이 만든 예. 정말 요즘에 젊은 분들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된 것이고 그다음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개인 개별 주식을 투자하지만 뭐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제 위험도 따르고 하니까 가장 무난하게 10년 이상이면 거의 손해는 안 볼 테니까 딱 예상이 가능하죠. S&P 500에 집어넣으면 2.5배, 나스닥 100에 집어넣으면 3배,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집어넣으면 7배, 미국 테크 기업에 집어넣게 되면 5배 이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떠나네요. 한국에 고액 자산가들이 네 번째로 많이 떠나는 나라네요. 한국이 가장 큰 요인은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기사인데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 2024년 헨리 개인 자산이준 보고서 중국이 1등, 영국이 2등, 인도가 3등, 한국이 4등이네요. 한국의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네요. 그러면 자산가 기준을 얼마를 받냐 보니까 순자산, 고액 순자산 보유자. 그게 황금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주로 이제 금융자산을 이야기하겠죠. 부동산을 빼고.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이 미화 100만 달러, 13억 8천만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봤네.
부동산을 빼고 이제 해외에 6개월 이상 머문 걸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1만 5,200명, 영국이 9,500명, 인도가 4,300명, 그 다음에 한국이 얼마죠? 예, 한국이 4등인데 예, 한국이 1,200명이 떠났네요. 상속증여세가 많으니까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도 안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참 놓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이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관료들하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대가 글을 읽어서는 아는데 생생하게 피부로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실질로 이렇게 세상이 역동적으로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공의를 탄압하면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의대생들이 예, 학교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이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놓쳤던 것이 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 날 보냈던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다른 겁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나라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경험 범위 내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뵐 수 있냐? 돌아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착오 가운데 하나인 거죠. 상속세나 증여세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너희들이 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 좌파 진영이 국가를 오랫동안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너희들이 뵐 수 있겠냐. 예.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떠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한 신문에 심층적으로 이런 보도를 했더군요. AI 인력들에서 대개 미국의 빅테크들이 괜찮은 사람은 5억 정도를 여러분들 연봉을 지불하고 스카웃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떠났더군요. 그런데 그 기사에 여러분들 수백 명이 여러분들 글을 남긴 겁니다. 그 수백 명이 남긴 여러분들 글을 보게 되면은 그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젊은 분들입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매력이 없으면은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여러분들 알지만 떠난다. 예. 그렇지만 본인이 피부로 못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반시장적인 정책을 가지고 조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떠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번에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 가운데 예.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고 어제 10년 동안 여러분들 간호 업무를 하신 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여러분들 들어오게 되면은 임상을 몇 년 내에 50%가 그만둔다. 2명 가운데 1명이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 간호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체제 경쟁인 거죠. 예. 돈도 체제 경쟁이고 인재도 체제 경쟁이고 의사도 체제 경쟁이고 예. 그러나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완장 차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너희들이 뵐 수가 있나? 후기 조선시대는 뵐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떠나는 것이 어려웠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예, 그만인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예, 언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네트워크도 끊어지고 그러지만 그걸 감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 많이 떠날 겁니다. 전공의들. 의대생들도 많이 떠날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펀드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미국 펀드들이지 않습니까?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사람은 한국에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